강릉 예술창작인촌입니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새롭게 꾸며서 만든 공예공방입니다. 강릉시가 관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해 작업장 겸 전시공간을 임대해 준 건데요. 도예와 자수, 종이공예, 천연염색, 목공예 등 다양한 공예 작가들의 수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는 그럼 뭘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네. 그 여러분들하고 그냥 체험을 잠깐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인형을 한번 볼펜으로 귀엽다. 나만의 볼펜을 네. 만들 건데 닭종이란 전통 종이인 한지를 뜻합니다. 한겹 한겹 얇게 찢어지는 닭종이의 성질을 이용해서 사람 얼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붙인 얼굴을 만들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피부를 표현하는 네, 거구나. 이렇게 피부로 표현하는 거죠. 네. 얼굴을 이렇게 했으면 말끔하고 예쁘게 만들기보다는 투박하면서도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 닭종이 공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얘 울고 있잖아. 그래서 눈물 만들어줘. 아, 지금 내 마음이 그래. 이게 뭐예요? 닮았다. 그러게요. 그쵸? 그러면 소진 씨도 그거랑 표정은 똑같이 울어야 돼, 난. 이분 웃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려운데요?